선수는 지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을 SJ 인천일 텐데요. 과연 승부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향할 수 있을지. 아이템전 마지막 트랙 차이나 서한 병마용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일단 앞쪽으로 치고 나갔을 때 선두권과 미들의 격차가 크지 않을 때 동물 거리를 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잘해야 정말 아이템 에이스죠. 네. 초반에 앞쪽에서 세티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그로를 굉장히 잘 가져갔어요. 특히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 가드가 됐기 때문에 버텼거든요. 던지려고! 자, 준비됐죠! 아하, 사이드를 탈 수 있는 구간이라서 굳이 알키까지 치면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쪽에서 동백 선수를 백업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긴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치명적으로 들어갈 수가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탄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번 맞추면 좋기는 한데 1위를 잡지 못하고 미드를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동물이 생겨도 1위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벼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자, 천사로 상대 바리케이드 등등 다 방어를 했어요. 이러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면요. 다시 묶였어요. 다시 한번 앱솔 선수는요. 그냥 혼자 아이템전에서 어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실드를 좀 챙김과 동시에 뒤쪽에서 어차피 천사 사용해줄 수 있고 전자파가 좀 필요하겠거든요. 자, 뒤에서 이종 선수가 벼락이 있기 때문에 상대 앱솔 선수의 실드가 빠진 것만 판단이 되면 실드가 없고 천사가 없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윙클 선수가 벼락을 통해서 상대방 천사도 소모를 시켰어요. 근데 벼락이 상쇄됐고 약간의 이제 주행 미스, 실수만 없으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있습니다만 자, 공격 아이템 맞아요 이제! 자, 1등 미사일 따라오죠. 자, 슈퍼미사일, 이거 일반 미사일 다 들어오면서 다 맞았고 이러면서 세티 치고 나가고 가오리 선수 가드되고요. 일단 백미 선수에게 백미 우주선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잡아야 되는데요. 가오리에 백 굴미가 들어가면서 바리케이드까지 하면서 완전 꼬였어요 이거 SJ. 자, 이렇게 되면 공백이 쉐드를 확보하고 나갑니다. 그 제로의 동물! 반대로 제로의 동물, 그 다음에 벼락! 오히려 또 배럴의 벼락도 있었고요. 잘 밀었죠? 앱솔이 몸으로 밀었죠? 자, 잡아냅니다! 자, 동물 이거 안 나왔고! 이거 앱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러면 애결 갈 수 있겠는데요? 애결을 향한 질주를 공백이 하고 있습니다! 자선 타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되거든요, 공백은! 넉넉한 쉴드를 기반으로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